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덕분에 행복하고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관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깨달은 예전에 몰랐던 인간관계의 법칙 4가지. 사람관계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특히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린처입니다.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주 약간 삶을 먼저 살았던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특히 제가 20대 때 30대 선배가 해주신 관계에 대한 조언들이 상당히 위로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어? 저 선배도 저렇게 고민을 했었네? 내 고민을 선배는 저렇게 해쳐나갔구나 하면서 말이죠. 사실 저는 성격상 사람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때문에 상처를 받고 현타가 왔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로 반복하며 30대가 되고 중반이 되고 나니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는데요. 물론 아직도 헤맬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관계에 대한 저만의 생각, 진리가 생겼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평온해졌기 때문이죠. 물론 저보다 훨씬 먼저 삶을 살았던 인생 선배님들은 귀엽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엽게 봐주세요, 선배님들. 자, 그럼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생긴 저만의 철학, 인간관계의 진리 4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관계는 식물 키우기와 같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과 특히 친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편이었습니다. 자주 보고 자주 연락하고 아끼는 만큼 더 잘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부작용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바로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같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 감정 소모가 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와 그 친구의 마음의 크기를 비교하기 시작한 순간 나 혼자 속상하고 감정 소모를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이 많거나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10대, 20대를 거쳐 30대 중반이 되고 나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 관계 자체가 원래 내 마음 같을 수 없다는 사실 말이죠. 마치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식물을 잘 키우려면 적절한 물과 햇살, 그러면서도 관심을 두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물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물을 줘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것처럼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적극적인 연락을 좋아하듯 말이죠. 그 사람의 성향과 특성에 맞게 적당한 관심과 애정으로 관계를 키워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상황이나 성향,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그 친구에게 애정을 주고 싶어서 잘해주고 싶어서 행동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버리는 식물이 있는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나의 호의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평소와 달리 특수한 상황이 되어 나의 호의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물을 주고 싶어도 주지 않고 참는 것, 그 또한 관계를 지속하는 미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말이죠. 물을 주는 것을 참는 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 나아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내가 100을 주고 싶어도 적당히 밸런스를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제가 깨닫게 된 진리 두 번째입니다. 2. 내가 건강해야 관계도 건강하다. 피곤하면 평소에 즐겨했던 것들도 귀찮고 하기 싫어지는 것처럼요. 몸과 마음의 건강,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건강한 관계의 지속. 둘째,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입니다. 먼저 건강한 관계의 지속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혹시 어느 순간 나 왜 이러지? 이건 나답지 않은 생각인데? 하셨던 적이 있나요? 저는 대부분 체력이 떨어졌거나 번아웃처럼 마음의 힘이 없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평화로운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아끼는 친구에게 말 실수를 하게 되거나 상대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혼자 오해하는 경우처럼 말이죠. 따라서 평소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꾸준히 내면을 단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처럼 체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30대에 더 절실히 깨닫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 역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데요. 특히 마음이 어려운 시기, 힘든 상황에서는 좋은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롭거나 힘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너무 빨리 친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영하의 날씨에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달고 맛나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마음둘 곳이 없을 때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보인다면 더 쉽게 마음을 주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부정적인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곤 하죠. 평상시 같으면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유약해진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 몸이나 마음이 평소 같지 않은 상황이라면요. 그런 내 상태를 인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인간관계에 대한 진리 세 번째입니다. 3. 평생 친구는 바뀔 수 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학창시절 친구가 평생 친구래. 그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서로 가치관이나 관심사가 달라지다 보니 학창시절 친구들과 조금씩 더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 오히려 대학교 때 같은 과 친구들과 더 오랜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대학교 때 친구는 평생 친구일까요? 그럼 좋겠죠.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서로 먹고 살기 바빠지면 관계가 예전만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이 떠났다기보단 서로 상황이 그래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게다가 의외로 직장 또는 일터에서 평생 가고 싶은 친구를 찾게 될 수도 있고요. 라디오를 만들 때 동료들이 그랬고요. 아직도 연락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전 직장 동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친구는 바뀔 수도 있다. 학창시절 순수한 친구라는 틀에 얽매여 오히려 멀어진 관계를 자꾸 붙이려 할 때 저는 더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점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에 대한 저만의 신념이 생겼죠. 관계에 최선을 다하되 멀어지는 친구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평생 친구라는 틀에 집착해 현재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좋은 관계를 놓치지 말자. 또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틀어진 것은 아니니 또 자연스럽게 만날 나를 기다려보자 였습니다. 평생 친구 역시 변할 수 있고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슬퍼할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정이 많으신 분들, 추억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계나 우정에 대해 제가 깨닫게 된 진리 네 번째입니다. 너무 힘든 우정은 우정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가수 김광석님의 노래 제목입니다. 사랑뿐 아니라 우정과 같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든 우정은 우정이 아니었음을. 이건 나만 애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늘 나만 연락하고 나만 보자고 하고 그쪽에서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듯한데요.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집착일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과 상대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의 무게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관계는 식물과 같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내가 지나치게 힘이 든다면, 오히려 이번엔 관계라는 식물이 물을 너무 안 줘서 말라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관계도 우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론 놓아줘야 되는 관계도 있는 듯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 말이죠. 그런데 또 관계라는 게 재밌어요. 그렇게 내가 손을 놨는데 다시 손을 잡는 상대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인연인 거죠. 특히 관계에 있어서만큼요. 나만 혼자 너무 애쓴다면, 그로 인해 너무 아프다면 조금은 힘을 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꼭 지키고 싶은 관계라면요. 말을 안 해도 알아주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꼭 표현을 해서 관계를 풀어나가 보려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대는 내가 서운한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느낀 인간관계에 대한 신념,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리하면 1. 관계는 식물 키우기와 같다. 2. 내가 건강해야 관계도 건강하다. 3. 평생 친구는 바뀔 수 있다. 4. 너무 힘든 우정은 우정이 아니었음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면서 느낀 인간관계에 대한 진리가 있다면
함께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 꿰만 걸으세요. 안녕. 뿅.